아, 지숙 씨가 아까도 제가 뭐 슬쩍 물어봤는데 요즘 레인보우 계속 잘 만나냐? 했더니 엊그제도 네. 만났다고. 와,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돈독하게 잘 지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데뷔를 되게 어린 시절에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쌓아왔던 우정이 워낙에 짙고 깊어서 지금도 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 맞는 멤버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도 같이 아, 먹고 그렇구나. 진짜 지겨워요. 너무 톡이 너무 많이 와요. 톡방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매일 이렇게 소통을 하다시피 하는데 네. 지숙 씨가 제일 처음 결혼한 거잖아요. 맞아요. 결혼을 발표했을 때 반응 어땠어요, 친구들? 이게 사실 저희가 네. 연애를 다 공개해요, 저희끼리. 시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그거는 이제 놀라지 않았는데 결혼이라는 단어를 제 입에서 듣자마자 네. 다들 뭔가 얼굴이 빨개지고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막 우는 아, 거예요. 진짜? 막 뭔가 원대치고 버닌다. 감동스럽고 그게 뭔가 어떤 이제 기분일까? 동생을 막 어딘가에 보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쁜 얘기였는데 다 같이 울었어요. 울면서 같이 울었어요? 저는 좀 들울긴 했는데요. 본인만 알고. 친구들이 더. 아니, 그렇죠. 무엇보다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그 동생들 다 아니까 레인보우 중에 누가 두 번째로 테이프를 끊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최초 공개인데요. 이거 사실 최초 공개인데요. 진짜 최초 공개예요. 사실 그 결혼식 때 부케를 던지잖아요. 받은 분이 던졌는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우리 언니가 고우리가 엉겁결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소망이. 아니, 뭐가 있다. 뭐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있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데? 우리가 누구 만났는데 지금 에이. 던졌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두 번째로 결혼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을 혼자 가지고 있더라고요.